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강기훈 국회의원 관련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기훈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. 돈 벌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? 끝없는 의혹과 문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일감 몰아주기, 이해 충돌, 투기 의혹, 셀프 세금 감면 법안 발의,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강 의원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, 수혜를 보고자 한 의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싶다면 기업인으로 남으면 됩니다.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원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사익과 공익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. 강기훈 국회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